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20일 현재 시각은 3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A 프로젠제야, A 프로젠제아 코드번호 003060입니다. 자, 어, 일단 24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잘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인데 오늘 여기를 좀 명확하게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거래량이 어 조금은 아쉬운데 조금만 더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명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 돌파 흐름들이 유지가 좀될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는 어 그런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장마판에 차이시련이 소폭 나와주는 모습들이긴 한데 일단 수급이 좀 견고했다라고. 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은 뭐장 마감이 된 이후에 집계되는 걸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 차에 실어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보다는 어, 좀 이제 매수세가 좀더 많은 그런 상황들로 장갑판에도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움직임들 좀 보여줬다 라고 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더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이제 서서히 좀 출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한번 어,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 7월 13일에 에이프로젠 제약 헬스나민주를 회수를 해라 어, 식약처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을 다르게 신고를 했다 허가를 해주는 거랑 다르게 제조를 했기 때문에 어, 위탁 제조업체는 삼성제약인데 어, 지금 하는 것들을 이 13일자 회 그1 3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허가를 해준 그런 제조 방법이랑 제조가 다르게 됐기 때문에 다르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어, 삼성제약의 다섯 개 품목에 내린 회수 처분 연장선에서 진행이 됐고 여기서 헬스 남인주라고 해가지고 이 약물을 어, 회수를 해라 판매 중지 잠정 판매 중지 어, 명령하고 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늘 7월 20일 어 20일 오늘 에이프로젠이랑 에이프로젠이 모회사죠. 뭐 모회사 뭐 어주녹십자랑 같이 MOU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녹십자는 오창 공장 내 완제 의약품 시험을 가능한 통합 완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프로젠은 의약품 원료 생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사에서 어,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대한 위탁생산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어 약간 이런 소식들이 어 일단 양이두 회사가 시너지를 내 가지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 생산 캐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요. 어 회사에 따르면 어 CMO 위탁 생산 산업에 관한 역량을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 완재간은기획 단계부터 자체 생산 품목까지 함께 위탁 생산 물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 연간 10억 도즈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바이오 의약품 CMO 시설의 70%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합 완재간이 아시아 시장의 주요 시설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 통합완재관이라는 게, 어, GC 녹십자에서, 어, 백신 생산하는 그런 시설, 공장이라고 합니다. 어, 백신 원액을 들여와가지고, 묵은 시설에서 바이알에 대한 충전과 포장, 어, 맞는 그런 통합완재관에서 백신 생산을 진행한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 에이프로젠 계열에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런 완제관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들이 어, 조금 이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좀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하는데, 뭐 일단은, 어, 녹십자랑 같이 좀 주고받고, 바꿔, 주고니 받고니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것보다, 어,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유니콘 에이프로젠 3사, 합병이 좌절된 이유, 합병을 시도를 한번 했었죠. 합병을 추진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시도했는데, 에이프로젠이랑, 어, 코어타 상장사, 에이프로젠, HNG, KIC랑, 에이프로젠이 그룹사가 삼사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우회되는 그런 상장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기업 가치 산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병을 좀 철회를 했고, 어, 삼사 합병도 철회를 했고,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H&G를 n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에이프로젠이 지주회사, 뭐, GBS 각각 뭐,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 일단, 금감원에 이번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고 있었어요. 바이오 시밀러 유니콘 에이프로젠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될까? 아직 에이프로젠이 모회사, 에이프로젠 제약의 모회사가 되죠. 어, 합병에 대한 소식들이 어떻게 또 들려줄 수, 또좀 수면 위로 올라올지. 어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은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a 프로젠이 있고 그리고 어, a 프로젠 k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약이 있고 hng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분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뭐 특수관계인 어, 지주 지지 주분을 이제 투수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지분을 좀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수관계인이 한2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에이 프로젠 같은 경우에서는 한13% 어 KIC를 보유를 하면 있으면서 이렇게 어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었는데 제약은 이 계열사에서 제약을 맡고 있는 어 제조를 맡고 있는 어 약품 제조를 맡고 있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삼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어 하나의 회사가 된다고 라 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를 했는데 뭐 모르죠 일단은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모회사가 상장을 한다 어 그런 것들이 이 계열사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동반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당연히 없을 수는 없죠 일단은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상당 주관사 성적까지 이미 마쳤고,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당장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그렇고, 실적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 되겠죠. 어, 지난해 4월, 어, 에프로젠이 MED, 어, KIC죠. 어, KIC에 KIC랑 HNG랑 3사 합병을 A프로젠이 추진하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합병 비율 문제도 있었고 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철회가 됐다가 이번에 코스피 상장을 두번째로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상장을 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 리스크라고 할까요 장기 투자보다는 시세를 줄때어차시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지켜보고. 어, 이런, 코스피 상장, 모회사의 코스피 상장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좀될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어, 어, 포인트로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뭐 결정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경계심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모회사의 상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길 바라보면서, 어 p e 을 지금 39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 이제 연간 1분기, 1분기, 2분기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좀 나긴 했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푸근한 그런 수익률을 좀 주면 어떤 나오는 것도 욕심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될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주가가 일단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브리핑은 계속 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고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김용재 사장님께서 종목들 안내를, 무료추천, 무료추천주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여기 7월 19일, 월요일,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게시판 오셔서 쭉 내려오시면은, 9시가 되면은 종목들을 추천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9시 전에는, 어, 떤 뉴욕 증시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자, 그런, 그런 부분도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 예정이 어떻게 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파세코 현재가 26,500원, 일차 목표가 27,300원, 훈절가 25,200원, 자한바이오 현재가 5,550원, 일차 목표가 5,715원, 훈절가 5,300원. 9시 이분에는 SDC, SCD, 현재가 3,200원, 일차 목표가 3,295원, 훈절가 3,0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차트와 함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 리딩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SCD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효과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파세코도, 어, 최고가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달성을 했다. 어, 이렇게 몇 종목, 몇 종목을 가지고 있고, 몇 종목은 수익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무료 추천주는 대의성, 당일 매매, 단타임으로, 소리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간망하시라고, 좀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VIP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종료되면, 자 오늘 추천드린, 이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 최고가를 얼마나 터치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 파세코와 자완바이오, 그리고 SCD, 1분 봉띄어드리면서 최고가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표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100%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시면은, 어이 수익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입절을, 입절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9시가 되면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테마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실시간 순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 AP 테마라고 치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